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래서 성령의 생명. 그냥 성령과라는 게 말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성령과 생명. 생명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아니, 배웠잖아요.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난 두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내가 무엇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약속인 것을 알았다. 자, 그 명령형으로 기록된 그 명령으로 보이는 그 율법을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보니까 아, 이것이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율법을 보면 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구나? 언약. 약속이구나. 근데 여기는 명령이라고만. 하나님의 율법은 명령이야. 안 지키면 어떻게? 죽이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으로 보면 이것은 율법은 나를 뭐하는 계명? 죽이는 계명이야. 여기는 뭐예요? 살리는 계명. 살리는 법. 죽이는 법. 그러나 성경은 옛날부터 그렇죠? 성경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모든 율법을 기록한 책을 뭐라고 부른다? 언약서라고 부른다. 여기 이제 율법이 언약이라고 할 때 이게 명령이 아니다. 이건 언약이다. 할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자꾸 명령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방적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근데 자꾸 이거를 쌍방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일방적인 약속이지 쌍방적인 어떤 계약, 약속이, 언약이 쌍방적일 때는 그거를 뭐라 불러요? 그냥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쌍방적인 계약으로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속했던 그 교단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 보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뭐 무슨,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사로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는 그런 계약관계가 아니다. 계약관계가.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왜 하나님의 율법은 명령으로 기록되었을지라도 이것이 약속이에요. 왜 그래요? 요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렇대요. 무조건적 사랑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또는 섬김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랑이야? 섬기는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뭐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쌍방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그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일 수가 없고 약속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도 알고 보면 명령이 아니라 약속, 명령형 약속이다. 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앞으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구약 성경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조건적으로 명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다 약속이야. 이렇게 보시지 않는 한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질 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자, 제가 다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상구 박사는 아주 돈도 많고 훌륭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고아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설립하기도 하고 고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고아원에 딱 갔더니 애들이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특별한 아이가 있는 것 같아. 얘는 앞으로 상당히 훌륭한 아이가 될 소지가 보여.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만 불러가지고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정말 그렇대요. 그 연구자가 있느냐? 한 사람도 없고요. 응?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말을 몇 마디 같이 해보니까 역시 똑똑하고 침착하고 예? 참 특별한 아이인 것다. 정말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얘를 일평생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래가지고 의사를 만들고 또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뉴스타트를 하는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무선적이요? 일방적이라고? 응. 걔가 나한테 해준 거 없어. 내가 그 아이를 뭐요? 사랑했어. 응. 근데 그 고아는 아무 친척 연고자도 없으니까 지가 뭐 의과대학을 들어가기도 그 학비는 누가 돼? 예. 네. 신학 공부 학비는 누가 돼? 예. 네. 생활비는 어떻게 벌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의과대학에 들어서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응?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게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명령했어. 사랑으로 하는 명령은 그게 뭐예요? 그 아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라 라고 명령했다면 이 명령자인 이 박사가 어떻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는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명령을 만약 하셨다면 그것은 다 약속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명령처럼 보이는 약속을 명령형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부터 여러분이 해결해놔야 앞으로 구약 성경을 펴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시겠죠? 맨날 구약 성경 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무시무시해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을 기록한 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렀다? 언약서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자,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할 수가 명령을 위한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하시지도 않아. 그렇죠. 모든 것은 어떻게? 약속이에요. 자,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약속이고, 그 율법은 성령과 생명의 법이고, 그 율법은 살리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자,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 여기서는 이거를 새 언약. 이것은 뭐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은 약속은 약속인데 모세가 기록한, 그렇죠? 언약서에 기록한 약속이야. 자, 새 언약의 일꾼들 만약 의문, 문자, 글자로 쓴 거 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하미니 글자로 기록된 율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다. 영,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자로 쓴 율법을 하나 봅시다. 응? 응. 글자로 쓴 율법을 하나 봅시다. 신명기 22장에 22절 봅시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간통함을 보거든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다 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글자대로만 하면 이거는 뭐 하는 율법이요? 죽이라는 명령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다 죽이라. 그리고 자, 처녀인 여자가 처녀인 소녀가 남편에게 정혼하였는데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우리 말하면 약혼과 같지만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혼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성읍 안에서 만나 그녀와 동침하면 그때 너희는 그들을 그 성읍의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이유는 그 소녀가 성읍 안에서 그 남자와 동침할 때 소리 지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조사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습니다. 이같이 끌어내어 그들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한 소녀를 들에서 만나 저 사람들이 별로 없는 들에서 만나서 강제로 그녀와 동침하였으면 그건 이게 강간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녀와 동침한 그 남자만 죽이라. 그렇죠? 왜? 여자는 강제로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다 뭐예요? 죽이라.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 진짜로 죽이는 율법이죠. 그렇죠? 죽이는 율법. 그래서 글자로 기록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다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율법이야. 자, 그런 이런 간통한 사람들을 남녀를 돌로 쳐 죽이라라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옛 언약이다. 그렇죠? 옛 언약은 무엇을 약속한 것이다? 네? 그렇죠. 대속. 하나님이 그 간통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고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약속인 걸로 하면 이 죽이라는 그렇죠. 이 죽이라 할 때 죽임은 누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겠다는 약속이다, 이거예요. 박수 한번 쳐야지. 네. 이렇게 탁 보면 금방 모세 율법이 어떻게 보여?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그 안에 그 율법 하나하나 안에 누가 들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그 율법은 더 이상 죽이는 율법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멋지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180도로. 죽음의 법에서 어떻게 죽이는 법에서 살리는 법으로 쫙 돌아간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라는 것이 어떻게 예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간음한 간통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죽겠다는 약속이 되냐 이 말이야. 그렇죠? 읽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들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그게 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모세 율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 대속의 약속을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모세율법을 뭘로 봐버린 겁니까? 명령으로 봐버렸다. 명령으로 봐버리고 안 지키면 죽이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돼버렸습니까? 조건적 사랑이 돼버렸지. 그래서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소위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그거는 나쁜 짓 하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에?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예, 말 안 들으면 죽이는 분으로 오해한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마음으로 서로 가까워지지 않아. 그죠? 말 안 들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어떻게 끌려가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뭐예요? 아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분명히 조건적이야. 그리고 율법주의가 뭐예요? 맞는 거야. 그런데 예수라는 이 작자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조건 없이 고쳐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중풍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런 병자들을 고쳐줄 때 절대로 조건을 안 붙여요, 여러분. 회개할래 안 할래? 회개하면 고쳐줄 거야. 이러고 고쳐준 환자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왜 그래요? 조건 없이 고쳐주면 이 환자들이 예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죠. 조건을 갖다 붙이면 조건적이지 뭐.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환자들에게 조건 하나도 붙이지 않고 고쳐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내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만 뭐예요? 잠깐 대어도 날 것 같다. 그래서 와서 손 댔어요. 나서요, 안 나서요? 나서요. 예수님이 손 딱 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싹 돌아서서, 인연, 너 회개할래? 이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회개해야. 회개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을 받아서 내 병이 낫고 나면 그때는 하지 말아 해도 어떻게 진심으로 하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병이 낫기 위한 회개,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는 조건적으로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진심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구원해 주시고 나면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 뭐 옛날에 자기가 뭘 잘못하고 어떤 죄를 지었고 하는 회개는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것은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날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만 된다. 섬기는 조건으로 천국 간다. 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쳐 놓으면 결국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버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모세의 율법 속에 있는 특히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볼 때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가 보기가 너무 어떻게 어려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로 존재하는 그 서기관들. 서기관이라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박사, 신학대학 교수.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여자를 하나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간통하다가 남자는 도망을 갔는지, 여자만 잡혀가지고, 이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이 주께로 오더라.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더라.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을 보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이런 것도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이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받아 안 받아? 네, 열받죠. 그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잡혔다. 이건 뭐 요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빼박. 네. 빼박 증거,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어떻게 쳐 죽이라고 뭐 하셨는데 명령하였다. 명령하였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어?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여자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보소.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게? 틀림없이 예수가 하는 말들과 하는 짓을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뭐요? 아니라고 그럴 거야.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뭐라고 하면 돼요? 모세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말라고 하는 나쁜 놈이다 말이야. 이단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그 예수님은 지금 위기야. 그렇죠? 지금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나 그건 아니야. 이럴 수도? 그렇게 결국 그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여자가 이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어떻게 이런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다. 그 아들이 나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세 율법에 이 간통한 남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간통한 그 죄로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대속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인 것을 이 율법이 죽이라는 사형 선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간통한 남녀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와,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자는 이 율법을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돌 맞아 들키면 돌 맞아 죽을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딱 잡혔어. 빼박이야. 그러니 이 여자는 오늘 이제 뭐요? 죽었어. 확실해? 죽었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 같은 년은 어떻게? 죽어도 싼 년이야. 그런데 드디어, 뭐, 이때까지 잘, 비밀로 해서 잘 해왔는데, 오늘은 빼박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오늘은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여자를 살리러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모세 율법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얘기가 탁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모세 율법을 올바로 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율법 속에 담아놓은 본 뜻이 충돌한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모세 율법과 어떻게 충돌한다.
너는 모세를 무시한다. 모세를 무시하니까 너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 아들 아니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우리를 속이고 있다. 죽어라. 그래서 죽인 거야. 자, 앞으로. 자,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 코나에 어떻게? 완전히 밀렸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그를 어떻게 모세를 무시한다 하는 사람으로 고소를 할 구실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해서? 자, 이거를 여기서 좀 바꾸시죠.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아무 말도 안 하고 탁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싶어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이 꼴통들아. 응? 모든 구약의 모세 율법은 다 응? 약속이라고. 응? 너희들 그것도 몰라? 그래 가지고 무슨 대학 교수야? 그래 가지고 무슨 바리새인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상대방들을 어떻게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제가 옛날에 그거 하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꼴통들에, 지금 꼴통이 아니요. 꼴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대표적으로 꼴통 대표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얘들도, 이 꼴통들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은 일단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자 우리 그 그림 좀 가져와 보세요. 여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뭐를 들고? 돌 들었어. 돌 들었어. 왜? 우리는 모세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작자들이요? 이런 짓을 한 연놈들은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야. 조건적 하나님이야. 이 사람. 그 예수님, 그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언제 돌이 날라올지 몰라.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이제 땅에 앉아서 땅에다가 뭐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인간들은 다 어떻게 돌 들고 서 있어. 그렇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무 멀리 서 있어 이 그림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썼을까 땅에다가 이 여자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볼 수 있도록 땅에다 뭘 썼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장면은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이 꼴통들은 돌멩이를 들고 어떻게 서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바닥 주저앉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거 허락이 안 됩니다. 누가 낮춰야 돼 자세를? 낮은 사람들이 낮춰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세를 인간보다 더 낮추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니까 인간을 어떻게 섬기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는 와, 이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옛날에 좀 더 일찍 만났더라. 아시겠죠? 저는 39살 때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모르니까 맨날 숨만 처먹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생은 허무하다 그랬었고 또 뭐라고 씨부리고 가면서 내가 나중에 싸구려 중고차를 타고 댕길 형편이 된다면 나는 안 살아 죽어버리지 이랬으면서 말이야. 미친놈 아니야. 그렇죠? 그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왜 살지? 너 당신네들 빨리 죽어버리지. 그런 참 놀라운 놈이었다고요. 자 땅에다 뭘 썼습니다. 아시겠죠? 뭐를 썼어요? 뭐를 썼겠느냐? 이 쓰신 것은 이 여자를 위해서도 쓴 것이고,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하여도 쓰신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썼겠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이 간통했게 안 했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용서했어. 예수님이 땅에다가 나는 다윗을, 밧세바와 간통한 다윗을 용서했다.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어떻게? 맞잖아. 다윗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딱 볼 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시겠죠? 삼손도 장녀 집에 가서 간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삼손도 돌 맞아 죽을 놈이지. 근데 하나님이 삼손도, 나는 삼손도 용서했다. 그럴 때 이 여자는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이분이 삼손, 다윗 또 용서하셨다면 나도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용서하실 수 어떻게 있겠네. 그렇죠. 이 여자가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이 여자는 오늘 죽어. 이 여자가 살 수 있으려면 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이 여자는 살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고 할 때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란 걸 이 여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고 쓰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에게 막 따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 말씀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중에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너희 중에 죄 한 번도 안 지어본 놈이 때려봐라. 그거는 뭐예요? 조건적 오해입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을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어요? 죄인이 죄가 없으려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만 죄가 없어.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란 말은 혹시 너희 중에 죄 용서를 다 받은 사람이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있다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보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아 본 사람이 돌로 치라는 말은 돌로 때려 죽일까요? 왜 자기들은 용서받아 놓고 이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중에 이미 나를 어떻게 마음속에서 또는 구약 성경 속에서
다윗 왕처럼 만난 사람이 혹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응? 그렇다면 네가 돌쳐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 중에 무조건적 사랑, 나를 만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돌로 치라 쳐 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영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 말이야. 글자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글자로만 때려 죽인다고. 이 돌로 쳐 죽이란 말을 영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법?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번 돌로 쳐봐라. 이 말은 돌로 친다는 말이 돌멩이를 가지고 진짜 때려 죽이란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율법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돌이라는 말. 왜?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목 매달아 죽이라,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 뭐, 독을 마시게 해서, 죽이라. 죽이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인데. 왜? 성경에 있는 방법은 해필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럴까? 요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어떤 깊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돌은 무엇인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렇죠.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의 별명이 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은 돌입니다. 즉 다니엘서 2장을 보면 한 돌이 어떻게 날라와서 금신상을 부순다. 그 돌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돌이 뭔 줄을 아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이신? 산돌이신. 돌은 돌인데 산돌이라는 말은 생명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생명의 돌이라는 말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 돌이신 생명의 돌이신 무조건적 사랑의 돌이신 예수. 그래서 너희들도 이 산 돌 같이 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또는 모퉁이 돌, 성전을 지을 때 모퉁이 돌. 그래서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성경을 잘 공부해서 아는 사람들은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죽어, 어떻게? 마땅한 이러한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은 너희들이 너희들 손으로 칼로 목을 치는 것도 아니고 교수형을 해서 목을 졸라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돌로 쳐 죽이라는 뜻에는 뭔가 영적인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돌이라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지.
그 예수를 어떻게 던지라 이 말. 그 예수를 그 여자에게 지금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던지라. 생명의 돌,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을 그 여자에게 던져라.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돌에, 생명의 돌에 맞아야만 이 여자는 어떻게 살 수 있고 누구는 죽어요? 예수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너희들 중에 다윗처럼, 다윗은 뭘 맞은 사람이요? 간음죄를 범하고 뭐 맞은 사람이요? 돌 맞은 사람이지.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그렇죠?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뭐요? 용서하셨다. 그 다윗은 그걸 금방 받아들일 수 있었어. 왜?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용서할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거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온 아들인 것을 아는 자는 저봐라. 그러니까 칠 사람 있어 없어. 그리고 성경 본 땅에 쓰신 거 보니까 뭐요?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왜? 돌로 치지 않았다. 그 돌이 바로 나다. 그래서 그날 다윗은 그 돌을 맞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도, 죽어마땅한 이 여자도 나는 오늘 용서할 것이고 다윗도 용서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윗의 죄와 이 여자에 대해 죄를 내가 끌어안고 봐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도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너희 모든 죄인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이쯤 돼야 여러분은 이제 어떤 모세 율법을 봐도 두렵지 않고 그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이신, 산돌이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멋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구약을 보면 드디어 그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의 시절에서는 그 율법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죽이는 율법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나를 살린 율법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 모세 율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나를 죽이는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고 끝나죠. 자, 이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깨달은 자는 이 말입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다 용서해 주신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 모두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육신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킬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요? 무조건적 사랑을 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는 율법의 요구는 인간이 못했으니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게 율법의 요구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우리는 살려주시고, 그렇죠. 자기는 우리 대신해서 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해 주셔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게 되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복음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렇게 깊이 깨닫고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는 이미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있고 딸이 돼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이상 유전자를 켜주는 소식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런 힘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복음의 능력이라고 부르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 치유되시고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된 것을 어떻게 기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구약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가득 담긴 정말 구원의 대속의 약속이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감사로 벅찹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다시금 새롭게 느껴지면서 우리 속으로,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으로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병든 세포는 이 생명의 빛으로 밝혀지면서 꺼졌던 유전자들은 다시 소생하는 듯 다시 켜져서 우리의 면역력은 강화되고 있으면서 암세포는 점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동면 상태로 들어가며 결국은 우리들의 왕성한 T세포들은 이 암세포들을 다 죽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정말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런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명령까지도 대속의 약속을 의미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이 기쁨, 이 복음을 주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서 우리가 이 질병을 극복하는, 이 질병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